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입니다. 오늘 여기산 파크에 잠깐 테스트 라이딩을 왔습니다. 여기 이제 공사가 다 끝났고 이제 준공 검사만 남았는데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쪽 보면은 벤치 기준으로 오른쪽은 쿼터 파이프가 자리 잡고 있고 중간에 월뱅크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소재가 다른 시멘트로 쿼터가 있고 이제 커브로 돼 있는 곡선으로 돼 있는 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지션을 할 수 있는 쿼터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은 스트릿 코스입니다. 이쪽 쿼터에서 내려와서 스트릿 코스로 이제 진입을 하는 건데 여기 조금 특이하게 여기 스테인레스로 긴 레일을 박아놨어요. 굵고 긴 레일을 한 손바닥 정도 크기 되는 폭의 레일을 한 2m는 넘는 것 같습니다. 한 2.5m에서 뭐 그 정도 되는 레일을 박아놨고 갭이 있으면서 이제 뱅크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 쭉 만들어져 있고요. 따로 뭐 여기 옆에 펜스 같은 건 없네요. 그리고 위쪽은 박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커브로 되어 있습니다. 커브 레일. 요것도 조금 한국에서 보기 힘든 커브 레일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단점은 뭐 한쪽 방향 요쪽으로 타는 분들이 조금 유리하겠죠. 라이딩 할 때 아무래도 출발을 이쪽 높은 쪽에서 하다 보니까 반대쪽 방향인 분들은 저쪽에서 속도를 내서 와서 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뭐 작은 부분들 이렇게 뱅크로 다 면이 이어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킹크레일이 자리 잡고 있고요. 높이는 허벅지 중간 정도 높이가 오고 예전과 다르게 뭐 스트릿에서 보면 이 레일이 쭉 그냥 일자로 가서 여기서 탕 한번 튕기는데 여기서는 웨이브 처리를 해서 부드럽게 튕기지 않고 부드럽게 갈 수 있게. 하지만 여기는 뭐 기존과 동일하고 끝부분도 라운드지게 처리를 해서 부드럽게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저기 커브 박스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구름다리 같이 생긴 그런 기물이 있고요. 여기 다 레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레일로. 이제 여기서 근데 폭이 조금 한 80 뭐 요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양쪽으로 트릭을 이제 잘못했을 경우 바로 그냥 타고 있는 장비들을 버리고 탈출을 해야 되는 게 그게 가장 요 기물을 탈 때는 중요한 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레일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높은 박스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계단으로 돼 있어서 타기 전에 여기가 기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고 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스트릿 느낌으로 양쪽 다 탈 수 있고 뭐 이쪽 바깥면은 이쪽에서 뭐 속도를 뭐 받아서 디제스터를 한다던가 이렇게 갭 띄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 애들은 하니까요 이거를. 그리고 쭉 와서 레일 옆에 또 사각을 이 레지 스타일을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스케이트보드라든가 뭐 요런 종목들을 타시는 분들은 요게 또 좋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레지로 돼 있고 물론 여기도 다 계단으로 돼 있습니다. 계단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타기 전에 착지할 부분 잘 보고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으로 이동을 하면 이쪽에 쿼터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동그란 언덕이 하나 있고요. 기존에 여기 산에 더블로 된 게 있었죠.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쿼터로 돼 있고, 여기는 반대쪽에서 쿼터에서 이제 출발해서 스파인처럼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여기에는 레일을 박지 않았어요. 그냥 기역자로 철판으로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저기서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으로 속도를 충분히 받고 갈 수 있게 설계가 돼 있고, 마찬가지로 반대쪽에서 넘어왔을 때 또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주면서 이렇게 갈 수 있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뭐 요런 틈 사이 뭐 다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주 날카로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모서리 부분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용하실 때 얼른 손을 빼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또 대략 한 2m 정도짜리 쿼터가 자리 잡고 있고요. 여기는 한국 최초인가요? 한국 최초 같은데 이렇게 박스 점프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2단 박스 점프대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아마 여기 저쪽에서 속도를 많이 내지 않으면 여기 뱅크 면에 착지하던가 아니면 여기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충분히 내서 올라올 수 있게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4m 월입니다. 4m 월. 4m짜리 월이고, 그리고 메인 박스 점프대는 요거 아마 요번 춘천 대회 때, BMX 대회 때 탔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요게 그 춘천에 있던 기존의 박스 점프대를 철거를 하고 만든 그것과 동일한 박스 점프대입니다. 그래서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요. 마모리나 이런 거는 딱 벌써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들 보면 이런 바닥과 만나는 부분, 이런 디테일들이 전문 업체에서 시공을 하는지 그냥 일반 무슨 조경, 건축 이런 회사에서 만드는지 디테일 차이가 엄청 납니다. 이 별거 아닌 사소한 것 같지만 요거 하나 때문에 부상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 시멘트로 된 요 부분들은 말리포랑 거의 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밤새 비가 온 것 같은데 한번 간단하게 그냥 왔다 갔다만 면이 어떤지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자, 바닥에 뭐 새벽에 잠깐 비가 왔나 봐요. 그래서 바닥에 물이 조금 있는데 면 웨이브가 드랍이 나면 속도가 상당히 잘 나겠어요. 그냥 타고 지나가기만 해도 이렇게 이은 부분 요 정도 각으로 타야지 재밌게 탈 수 있으니까 보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봐도 약간 수직 면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 오는 분들은 쿼터에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또 재밌는 게 이쪽에서 넘어와서 트랜스퍼를 해서 속도를 또 받고 박스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상당히 좋네요. 자, 마지막으로 스트릿 쪽 한번 살펴보는데 뭐 아직 초도 없고 그래서 잘 나가나? 조금 나가는 것 같은데 위에 면도 약간 살짝 사각 처리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살짝 듭니다. 여기 모서리 부분도 조금 사각 레지처럼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여기 나머지는 뭐 스트릿은 거의 비슷하니까 여기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 라이딩을 마쳤고요. 이 여기서 한 파크 리모델링은 다른 친구들이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걸 보고 제가 건선 구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용하는데 모든 시민이 어쨌든 이용하는데 적합한 파크로 리모델링 되기를 원해서 미팅을 하자고 접촉을 했고 그리고 그게 잘 어쨌든 받아들여져서 기존의 익스트림 스포츠 종목을 즐기는 친구들한테 좀 연락을 하고 그래서 같이 미팅을 하게 됐고 한 두세 차례 정도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쨌든 파크가 제대로 된 파크가 돼야 되니까 기존의 삼본이나 뭐 저기 김포 뭐 이런 조경 건설 업체에서 만든 그런 파크들을 보다 보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하고 파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미팅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크가 만들어진 겁니다. 누구 한 명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보다 어쨌든 이 세금으로 만들어진 파크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가지 종목들의 라이더의 의견들을 조금 수렴을 하고 반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명은 이 여기산 파크 주변에 여기산 공원이죠. 여기산 공원에 문화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때문에 조명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문화재법 관련인지 뭐 아니면 다른 것 때문인지 아무튼 뭔가 법령이나 뭐 이런 조례 같은 게 있어서 설치가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조명은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서 또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은 건선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가 만나본 공무원들 중에서는 건선구청 분들이 그래도 되게 많이 라이더들을 생각해주고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배려해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